백지은 선수가 1, 2쿼터 석점을 두 개를 기록했는데요. 만나보죠. 염상의 아나운서입니다. 네, 상대 전적은 열세지만 오늘 경기 전반전은 압승했습니다. 오늘 전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어떤 점이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? 우선 선수들이 이제 저희가 홈 경기다 보니까 홈 경기는 꼭 잡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부 다 자신 있게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4번 역할에 백지은 선수의 외곽 슛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더 위력적인 것 같은데요. 백지은 선수가 더 위력적인 이유가 슛 거리가 좀 먼 편이거든요. 백지은 선수 평소에도 좀 먼 거리에서 슛을 하려고 일부러 좀 의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? 연습합니까? 어떻습니까? 최근에 좀 한두 발 뒤에서 쌓는 걸 좀 연습을 하고 있긴 해요. 가까운 데보다 멀리서 쏘는 게 더 잘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멀리서 쏘는 게 더 잘 들어가면. 후반전은 어떻게 좀 풀어가면 좋을까요? 후반전도 이제 전반 흐름 같이 좋은 흐름 계속 가지고 가고서 이제 수비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백지은 선수 만나봤습니다.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.